몇 날, 며칠, 몇 달을 아우, 몇 그냥 달이에요. 누워서만 네. 계셔야 된다고. 네. 네. 맞아, 맞아. 이 제가 고관절이 어딘지 한번 네. 뭐 짚어줄 수 있어요? 엉덩이뼈 뭐, 아니에요? 엉덩이죠? 네, 예, 고관절인데. 네. 그걸 만지고서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제가 미리 답을 주는 건데. 네. 예. 네. 보시면은 고관절이 다리뼈거든요. 네. 카메라 보시면 다리뼈하고 골반뼈예요. 사이에 연결하는 이 부위가 고관절뼈인데 어떻게 얇아 보이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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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생각보다는 예, 평소에는 건강하신 분들 괜찮으신데 노년층, 예, 고다공증 오신 분들은 이쪽 부분이 잘 부러져요. 아. 그래서 고관절 골절인데 실제 낙상 환자 중에서 골절 중에서 60%가 고관절 골절이에요. 오야.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관절 골절이 굉장히 무서운 병 중에 하나예요. 예, 왜냐면요. 자, 1번, 넘어졌을 때 손목 부러진다거나 발목 이런 데 부러지면은 걸을 수는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네, 네, 네. 뭐죠? 이게 뭐. 목발. 휠체어 탄다거나 목발. 네. 근데 고관절 부러지면요. 수술해도 목발도 안 되고요. 휠체어 탈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 누워 계셔야 돼요? 최장 3개월까지 누워 있어요. 근데 선생님, 3일 전에 고관절이 부러져서 병원에 응급실에 가셨는데 3일 후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런 네,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요. 고령이신 분들은요. 폐렴, 심장질환. 예, 그런 병이 합병되면서 돌아가실 사망률이 꽤 높습니다. 사망률이 맞아요. 17%예요. 오! 100명 중에 17분은 어머. 고관절 골절만 돼도 사망하는 분이 17분이다. 그러니까. 아, 근데 이건 이제 노인들, 어르신들에 관한 경우고 그러면 한 40, 50대 사람들은 고관절 수술을 해도 괜찮은 네, 대부분의 회복인가? 분은 회복이 되지만 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고관절 골절이 무서운 병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또 이제 3개월 이상 누워만 계시면 정말 노인분들은 욕창도 막 생기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엄청 더 고생. 욕창뿐만 아니라요 심장병. 그다음에 제일 무서운 게 치매예요. 치매. 이게 고관절 골절이 오신 분들은요 저희가 항상 경고하는 게 치매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3개월 동안 누워만 있으면은 머리 쓸 일이 없어요.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가면 뇌가 활동이 맞아. 저하되면서 서서히 치매 속도가 빨라집니다. 교수님, 특히 겨울에 이렇게 또 한의원 많이 찾아오시죠? 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위들이 다칠 수가 있는데 아까 조영구 씨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 넘어질 때 반사적으로 팔을 이렇게 버팁니다. 그러다 보면은 손목 골절이 나기도 하고요. 아유. 또 뒤로 이렇게 넘어질 때 엉덩방을 찍게 되면은 척추 쪽에 압력이 가해져서 압박 골절이라고 해서 예, 척추 주체가 이제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이 가거나 이랬을 때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낙상 경험이 좀 있으세요? 네,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이제 아버님이 네, 친정어머니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넘어지시면서 고관절 쪽을 다치셔서 아이고. 누우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욕창도 생기고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나이 들면 정말 넘어진다라는 게 제일 위험한 거구나. 정말 사망에 이르기까지 시작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주변에서도 보면 넘어져서